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헌법 해석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중대하고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한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도 선거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소쿠리와 쓰레기 봉투, 라면 박스에 담았습니다.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정치 편향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정이 선관위원장 한 사람 사퇴했다고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와서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한들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숨길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함부가 있다면 도려내야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도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헌법 해석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중대하고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자청해서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한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자신의 환부와 치부를 도려내고 건강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이번에 그 감사의 형태가 어찌 됐든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